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중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씨는 올해 30세이며 중학교 시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네순도르마를 듣고 성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김호중씨는 2019년 SBS 예능인 스타킹에 독학으로 성악 공부를 한 고딩 파바로티로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RUTC 관계자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접하게 되어 김호중씨에게 독일 유학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김호중씨는 독일 유학 생활을 시작한 후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호중씨는 대한민국 인재상과 세종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김호중씨의 인생 스토리가 영화 파바로티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정말 잘합니다. 예, 노래 진짜 잘해요.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13년에는 나의 사람아 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현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방송이 되고 있는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미스터트롯에 있어서 김호중씨는 정말 대박이죠. 정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김호중씨는 미스터트롯 예선전에서 태클을 걸지 마을을 선곡해 깊이 있는 목소리로 트로트를 소화하는 창법을 보이기도 했으며, 와, 이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2대8 무정브루스 그리고 패밀리가 떴다 팀을 대표해 에이스로 나서 천상재회 등을 선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시내 번화가 전광판에 김호중씨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송출이 되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익명의 기부자가 팬심을 담아 제작한 것으로 종각, 광화문, 시청, 강남역, 동대문 등 서울시내 번화가 전광판에 송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김호중씨의 인기는 지난달에 만들어진 팬클럽이 벌써 약 9천여명의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정말 대박인데요.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은 거겠죠. 이날 송출된 전광판에서는 힘내세요 김호중,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스터트롯 트바로티 김호중 그가 돌아왔다,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트롯 김호중을 통해 예술로 승화한다, 지금 미스터트롯에서 진짜 꿈을 위해 김호중은 도전 하고 있다, 힘내세요 김호중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곁에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와, 근데 팬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미스터트롯은 시청률 30%를 돌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또 김호중씨가 주인공급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김호중님 목소리가 너무 멋지세요, 서울 시내 전광판 응원이라니, 와 진짜 멋집니다, 팬분들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멋진 호중님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호중씨가 출연하고 있는 TV조선 미스터트롯은 매주 목요일에 방송이 되며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씨가 앞으로 보여주실 활약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